중중머리야, 중중머리. 중중머리는 국거리와 환원이 가능하다. 이거 했지요. 이게 가능해. 그리고 치면 중머리도 마찬가지야. 동궁딱궁딱궁궁궁궁궁궁딱. 여기로 궁궁을 친 거를 궁딱딱 이렇게 이거를 궁딱딱으로 여기로 척으로 여기로 이렇게 내줘야 돼. 장구를 척 궁궁궁 하면은 너무 산만해. 아니면 이렇게 쿡쿡쿡 찍어서 소리를 안 내주고 그러면 너무 장구가 너무 그냥 조용하다고.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르고 여기다 이렇게 쳐줘. 궁궁딱 궁딱딱 궁궁딱 궁딱딱 궁궁딱 궁딱딱 궁 궁궁할 거를 궁딱딱 이렇게. 장구는 칠 때 요요요요 변족 부분을 그렇게 쳐주는 것이요. 응? 여기로 궁척 궁궁궁 하면은 심심해. 겁나게 재미가 없어 버려. 척 궁딱딱 궁딱딱 궁 덩만 덩도 왼손으로 쳐주는 거예요. 장구 반주로 소리를 할 때는 기악 반주나 뭐 산조 반주나 이런 걸 다 장구로 원래 하는데 장구로 칠 때 궁을 덩을 요걸로 쳐줘야 돼. 풍성하게 궁다궁다궁궁궁 여기서 이런 장가락을 못 내줄 수 없잖아. 궁다 이런 거를 못 해주니까 그냥 궁다 이렇게 우선 해주라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되면은 가서는 장가락을 막 쓰면서 여기 막 조근조근하니 여기다가 막 붙여서 다글다글은 해야지. 그지만 지금은 다글다글하게 못 얹게 그냥 딱딱 쳐주고. 자, 그러면 갑시다. 화초타령. 화초고도 많고 많다 시작. 화초고도 많고 많다 8월을 부용해 군자룡 만당 출수홍년아 함양 부동 월황문 도식 전등한대화 진시우량 거후 월중 천향의 단계자 장신이의 개화꽃 도염섬섬 목디가부 금부
70 제자를 강론을 허니 시작 70 제자를 강론을 허니 향단춘풍에 살구 꽃 향단춘풍에 살구 꽃 전태산 들어가니 시작 전태산 들어가니 양변계 착약이요 양변의 착약이요 축복한을 못 이기요 축복한을 못 이기요 제열 헛던 두견화 원정부지 이희병언니 시작 원정부지 이희병언니 복창무견의 앵두와 창고견의 앵두화 여기까지 오늘은 선생님 뒷거 앞거 없어요? 그 다시 해다 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에 70 제자를 강론을 허니 시작 70 제자를 강론을 허니 강단춘풍에 살고 잘하시네. 천태산 들어가니 천태산 들어가니 양변의 착약이요 양변의 착약이요 축복한을 못 이기요 축복한을 못 이기요 제열 헛던 두견화 제열 헛던 두견화 원정부지 이희병언니 이별어니 복창무견의 앵두화 복창무견의 앵두화 70 제자를 강론을 허니 70 제자를 강론을 허니 어이구 잘하네 향단춘풍에 살구 꽃 하이! 춘풍에 살구 꽃 천태산 들어가니 천태산 들어가니 양변의 착약이 하늘 못 이기요 하늘 못 이기요 제열 헛던 두견화 제열 헛던 두견화 두견
연화 두 연화 제열 헛던 두 연화 제열 헛던 두 연화 원정부지 이병헌이 부지 이병헌이 원정부지 이병헌이 시작 원정부지 이병헌이 옥창오견의 앵두와 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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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견해 시작 옥창 오견해 앵두화 자 다시 이완만 지불개문 시작 이완만 당신 궁중의 배꽃 당신 궁중의 배꽃 진심 제자를 강도는 거니 진심 제자를 강도는 거니 진심 제자를 강도는 거니 제자를 강도를 허니 향단춘풍에 살구꽃 향단춘풍에 살구꽃 천태산 들어가니 천태산 자격이요 아니 양변에 두 박자 지나서 양변에 자격이요 시작 아니고 양변에 시작 양변에 자격이요 하늘 본지 기여 천국 하늘 본지 기여 잘하셨어요 천국 하늘 본지 기여 시작 천국 하늘 본지 기여 대열 헛던 두견화 하이 계열 헛던 두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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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부지 이병헌이 원정부지 이병헌이 이병헌이 원정부지 이병헌이 시작 원정부지 이병헌이 거기가 뭐 있어 시김새가 원정부지 이병헌이 시작 원정부지 이병헌이 이별하러니 원정부지 이별하러니 시작 원정부지 이별하러니 옥창오견의 앵두와 옥창오견의 앵두와 여기에서 여기 보면 오선보로 이렇게 그려놨지요 흘러내려오는 거 끌어올리는 표가
저기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려 있거나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라거나 이렇게 해서 내려오라고 음표 뒤에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것도 있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저기 뭐야 여기에는 그게 많이 생략되어 있고 저기 뭐야 꾸밈음 저기 뭐야 잔 꾸밈음으로 거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꾸밈음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위에서 해갖고 이렇게 보면은 본 악보 앞에 꾸밈음이 코딱지만하게 이렇게 8분음표 조그맣게 그려서 이렇게 사선 그려놓은 거 꾸밈음이 있죠. 네. 그런 걸로 말하자면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이기 할손에 할손 하면서 거기서 끌어내리는 그 표가 있죠. 이렇게 그 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끌어내렸죠. 근데 아주 이 악보가 소략한 악보예요. 우리 국악은 그렇게 단조롭지가 않아요. 음을 낼 때 호치다고 해서 그냥 어 하고 내지 않아요. 아 끌어올리고 어 이렇게 해서 끌어내려요. 그런 그렇게 해서 하는 음들이 엄청 많은 것들이 거의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이 오선보의 한계가 그거예요. 모든 그거에다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악보가 볼 수가 없는 악보가 돼요. 너무 구질구질하게. 그래서 그게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이 악보만 가지고 완벽한 악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평균율화 되어 있는 악보라서 이 음대로 내면은 이 국악음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국악 그러니까 화 초어도 만곤반다 8월 무용해 군자룡 그거를 갖다가 적당히 키를 잡아서 음 높이를 적당히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한 음으로 연결해 놓은 곳이에요. 완벽하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그림으로 보셔도 소리는 소리대로 들으셔야 돼요. 여기 악보에 없는 게 너무나 너무나 많다. 그거는 다 배울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아시고 가셔야 돼요. 다시 보기였어요. 이 화만지 불게 문 시작. 이 화만지 불게 문. 하이 양 장신궁중에 배꽃 헤이 장신궁중에 배꽃 헤이 일십 제자를 강도는 불헌이 일십 제자를 강도는 불헌이 일십 제자를 강도를 허니 70 제자를 강도를 허니 향단춘풍에 살구 꽃 헤이 향단춘풍에 살구 꽃 천태산 들어가니 천태산 들어가니 양변의 작약이요 양변의 작약이요 축곡 하늘 못 이기요 축곡 하늘 못 이기요 제열 헛던 두견만 헛던 두견화 원정부지 변하니 시작 원정부지 변하니 옥창우견해 그럼 이제 붙여서 거기까지 가보겠어요. 처음부터 화 초어도 시작 화 초어도 만곤 많다 8월 무용의 군자룡 만당 주숙년화 남양 부동 월화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뭐야 국거리를 좀 한바탕 좀 쳐보시고 끝을 내십시다. 장단 이미 장구를 이렇게 했는데 야, 국거리 한 장단이라도 맛깔지게 하면 재미없잖아. 덩딱 궁 더르르르르르 궁 기덕 궁 딱 시작. 덩딱 궁 시작. 잠깐만. 장구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야. 야, 이 겉대가 밖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이게 어디서 사그락사그락하니 그냥 눈 쓰는 소리가 나고 우번 것들. 아, 이거는 아, 이것이 밖으로 가야지. 시작. 하고 다음 주에는 장단을 다른 장단을 하나 배워보시겠어. 이 자진머리를 하나 배워보자고. 이 그래갖고 자진머리 뭐 이 해야지. 자진머리는 무슨 노래? 자진머리는 경복궁 타령의 자진머리일 걸. 해 창문을 뭐죠 무슨 이거 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명산천이 밝아온다. 에야 널널널 거거리고 방아하로다. 이렇게 그거를 자진머리를 배워봅시다. 응? 그거 이거는 이제
그걸로 하지만은 원래는 자진머리는 다른 노래에 많이 있어. 선생님 그 너형 나형 그런 거 좀 쉬운가? 제주. 그건 제주. 그건 제주 민요고 이제 우리 우선 이거 하초 타령 끝나면 이제 제주 그 민요니까 우리는 여기 남도 민요 맞으니까 이제 판소리로 좀 나가야지. 쉬운 것으로 판소리 위주로 이제 조금 이제 나가야지. 사랑가를 배워보십시다. 사랑가를. 네. 아, 그러면은 회장님 가십시다. 네. 공수 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그 전에 했던 걸 연사한 거 다시 좀 모양님이 한번 빠지셔가지고. 그래 모양님이 금요일로 한번 나오셨잖아. 기다, 기다.